살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구입니다. 빠집니다.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가는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원앤투 못했습니다. 바깥쪽 루킹 삼진. 오른 스트라이크. 바깥쪽 조금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습니다.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가 유불리가 갈라지는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을 강하게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습니다. 빠른 공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몸쪽 빠졌습니다.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지를 주자 없는 상황.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죠 3볼입니다. 못했어요. 볼을 골라내는 기회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초구 갑니다. 초구 몸쪽에 볼. 다시 변하고 몸쪽 밖으로 뺀 것 같아요. 바깥쪽 둘을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볼넷으로 나갑니다. 투수가 의도적으로 초보 변하고 잘 참아냈어요. 잘 참아냈어요. 이공 끌려오지 않았는데 이걸 참아내면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라봅니다. 3볼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투볼에서 욕심부리지 않아 타이거스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말루에서 나지완 선수입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1입니다. 재구력이 좋은 선수에게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투볼 1스트라이크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존 통과. 스트라이크. 투볼 투스트라.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풀 카운트로 갑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끝냈어야 되는데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겠어요. 볼 카운트.